100골을 넣은 선수나 지금 처음 첫 골을 넣더라도 공골 그 안에 넣는 거는 똑같잖아. 어? 넣는 방법은 똑같아. 사랑하는 방법은 똑같아. 골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딱 찼는데 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 열정을 가지고 막 지치자고 뛰어다니면 그게 더 사람들이 감동해. 우리가 연장전 가서 막 여기까지인가 이럴 때 한 번 더 도전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이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자철이 나이 때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어깨에 밀고 항상 했던 것 같아. 해외에서 네, 활동. 그래서 잘해야 되고 코리안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약간 후진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런 시선들,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막 복수심. 내가 성공해서 쟤네들한테 진짜 보여주겠다. 막 이러한 분노와 이런 뭔가 막 오기 이런 걸로 막 있었어. 그리고 막 내가 그런 부담감을 만들고 내가 나 자신 스스로 너무 어렵게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배웠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돈도 더 생기면 여기 투자해요. 아, 여기 하면 좋아요. 막 돈 더 불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돈 더 벌리면 그 돈 맛이 알아서 더 불리고 싶거든. 그럼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유혹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세이브해. 뭐든지 사람들의 사랑도 세이브하고 그걸 불리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해서 저 사람 이 사람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사랑만 기억해. 그러고 그냥 해.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자꾸 나눠요. 돈도 그냥 세이브해. 자꾸 불리려고 하지 마. 그럼 나중에는 자기의 값어치가 더 좋아져서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그러지 못해서 하는 소리니까 너무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싶은 분들을 다 뵈서 영광스럽고요. 하루 종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손도 잡아보고 어떤 얘기든 교감이 될 수 있었던 게 되게 기뻤고 참 뜨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웃을 수 있는 이 밤이 너무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열정과 자유의 거리 명동 한여름 밤 명동 옥상에 땡큐 패밀리가 모였습니다. 열정이 꿈틀대는 스테이지, 감동이 전달되는 스토리, 명동 한복판에서 펼쳐진 뜨거운 피버 나잇, 땡큐의 세 번째 번개, 옥상에서의 땡큐, 지금 시작합니다. 예예예. W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 손을 버립니다! 손을 버립니다! 손을 버립니다! 손을 버립니다! Take your hand up high! 아우! 미션! Hey! We are! We are! Come on! Ah! We are! It's Friday, man! Okay, 다 같이! 손을 질러! 오늘은 너는 나 oh, yeah. Friday night fever. Thank you. We love you. 감사합니다. 와. 네, 땡큐 콘서트 세 번째예요. 오늘은 특별히 명동에서 땡큐를 외치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땡큐 콘서트는 이쪽에서 강의하고 이쪽에서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 프로는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소통을 하는 프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토닥거릴 수 있는 그런 프로예요. 네, 소통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오늘 땡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들 오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지나가다가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왔다. 꽤 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요. 젊은 분들 사이에 노 부부가 이렇게 딱 앉아 계십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9년 됐습니다. 오늘 차인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맞습니다.